안녕하세요, 백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매일 촬영을 하면서 지방 사시는 분들의 항상 문의가 있었어요. 항상 그 지방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택배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를 많이 여쭤봐 주세요. 드디어 제가 택배를 배송할 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꼬셨습니다. 원래 도매시장에는 택배 배송을 안 해주죠. 근데 택배 배송을 하자고 제가 여기 사장님을 엄청 꼬셨습니다. 바로 이곳 영남학인데요. 영남학이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영남학이 사장님입니다. 자, 영남학이 사장님, 이제 영남학이 사장님이 여기에 나오는 물품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받고 물건 사진 올려주고 이런 거 가격 얼마 하는지 이제 택배로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자, 사장님이 아직까지는 좀 서툴러요, 그죠? 네, 카카오톡 맞아요. 같은 게 좀 서툴러가지고 당장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물건들 보시면은 어떻게 포장하실 거예요? 물건은 이제 박스를 구매를 해서 네. 물량에 따라 10kg 이상이 돼버리면 이 택배비도 만 원으로 떼어요. 6천 원에 10kg 미만은 6천 원, 10kg 이상이면은 만 원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뭐 두 가지 세 가지다 보면은 한 군데다 몰아서 이렇게 얼음 꽉 채워가지고 따로따로, 만약에 병어를 구매하고 볼락을 구매한다, 또 우럭을 구매한다면 따로따로 포장을 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얼음을 꽉 채워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날이 이제 완전 여름이잖아요, 이제. 네, 여름이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네. 얼음을 좀 과도하게. 네. 와, 이렇게 많이 얼음을 넣는다고? 그 정도로 많이 넣어주세요. 네. 안 그러면은 아무래도 선도가 떨어지니까. 네. 그죠? 도매에서는 택배 배송들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사시는 분들이 많이 제 영상을 보면서도 보면 뭐하냐, 지역 사람들은 그림의 떡인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항상 완벽하지는 못할 거예요. 한두 번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웬만한 재고는 제가 안 보낼 겁니다. 다 당일 발이? 예, 다 당일 발이로 해서 보낼 것이고 저 믿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처리해드립니다. 저는 자신 있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내용이 조금 어설프고 빈약해서 백 대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 도매점포들은 일반인들에게 해산물을 조금씩 한 박스 단위로는 택배 배송을 거의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사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택배 배송을 해주는 업체는 없냐, 그런 문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점포들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아, 소량씩은 힘들다, 그런 답변들을 들었습니다. 영남하기도 처음에는 조금 꺼려 하셨는데요, 제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박스 단위로 배송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영남학이는 대체적으로 노량진에서 그날그날 나오는 선어 해산물들을 거의 모든 품목을 취급하고 판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품목에 대해서는 뭐 불편한 점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택배 배송 주문을 받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사장님이 뭔가 좀 서투르세요. 일이 손에 익을 때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영남학이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보통 이런 거 한 박스에 3,000원, 4,000원, 많게는 5,000원 정도 마진을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박스를 새 거로 살 경우에는 포장비를 또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고 택배비도 발생을 한다 그러네요. 한 품목만 사게 되면은 포장비와 택배비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함께 구매를 하신다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시작 단계니까요. 안 좋은 점은 뭐 차츰차츰 보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영남학이에 대해서 저는 돈 한 푼 받은 거 없고요. 뭐 협찬 받은 것도 없어요. 수석에 우리 구독자님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영남학이 사장님도 설득을 시켰다는 점 꼭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아기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백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점포들을 설득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더 다양한 해산물을 지방에서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